네, 스트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링은 벡터 오브 바이트입니다. 스트링 요것과 요것은 같은 의미예요. 요것을 특별하게 이름 붙여놓은 게 스트링입니다. 그죠? 그리고 str은 str라고 표현 부르는 그죠? str는 요겁니다. 요것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벡터가 아니죠. 어레이죠. 어레이고 그리고 벡터는 그러니까 스트링은 길이가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가 있지만은 스토어는 벡터가 아니니까 길이가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밑에 예제가 있으니까 같이 예제를 보고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인에서 먼저 판그램이라고 해서 이것을 넣었습니다. 얘는 스토어예요. 스테이틱은 굳이 넣을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이 경우에는 그냥 스토어만 해도 충분해요. 그래서 나오는 결과가 요 위에 있는 어딘가요? 예, 요 부분이죠. 요 부분이 여기서 출력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words in reverse는 있는데 얘를 판그램을 split white space 요 밑에 예제가 나와 있죠. 요겁니다. 그래서 요걸 split white space 하면은 요 공백을 두고 하나씩 엘리먼트를 원수로 뽑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it next 이렇게 여기 있는 이터가 위에 있는 이터죠. next로 출하면은 이렇게 옵션 값을 리턴하도록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리버스는 거꾸로 뒤집는 거죠. 1, 2, 3 같은 경우는 리버스 마찬가지 a입니다. a를 이털 해서 이털 하고 그런 다음에 리버스 하게 되면은 그런 다음에 이제 next로 호출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면 옵션을 하나씩 값을 리턴하도록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 옵션을 결국 여기서 나오는 건 옵션이에요. 옵션 밸류인데 for는 옵션에서 알맹이만 꺼내죠. 그래서 알맹이만 꺼내서 보여줍니다. 그게 요거죠. word in reverse 있고 밑에 이 순서대로 해서 여기잖아요. 여기서 뒤에서부터 dog, lazy, the, over 순서 이렇게 하나씩 뽑아서 보여주고 있는 게요 코드입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밑에 있는 것은 캐릭터를 해서 또다시 뭘 벡터 하나 만들고 있습니다. 판그램을 캐릭터를 호출했으니까 글자 하나하나씩을 뽑아내는 거죠. 뽑아낸 다음에 클렉트를 호출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나오는 것. 그죠? 요것을 넣은 것을 요거예요. 요 내용인데 이걸 다시 솔트 한 겁니다. 솔트 한 내용이 요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캐릭터를 또 하나 출력해 볼까요? 여기서 캐릭터를 하고 그러면은 달라진 점이 차이점이 나오겠죠? 첫 번째 나온 것 뭐가 많습니다. 요게 첫 번째죠. 더 쭉쭉 나오고 얘를 솔트 하는 것이 이렇게 나오고 다음 요것을 리버스 하니까 아니죠. 디둡을 했죠. 디둡은 딜리트 두플리킷 약자입니다. 딜리트 두플리킷 이렇게 반복되는 것을 제거한단 말이에요. 보시면은 요런 벡터가 있고 요 벡터에 디둡을 호출하면은 요렇게 1132가 되죠. 반복되는 것들은 두개 반복되는 것은 여기도 반복되고 있네요.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연결된 반복 중에서 2만 남겨놓고 3인으로 지나가고 다시 또 2가 나오고 이렇게 되는 게 디둡이 파생커리예요. 그래서 그 결과로 나오는 것이 여기 있는 요 결과물입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스트링 뉴 해서 새로운 스트링 하나 만들었죠. 벡터 뉴 하듯이 새로운 걸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캐릭터를 우리 좀 전에 만들어 놓은 캐릭터를 스트링에 푸시 해서 하나씩 집어넣었어요. 집어넣은 결과가 요겁니다. 위에 있는 요 부분이죠. 하나씩 집어넣은 겁니다. 자, 그리고 밑에는 이번에 트림을 했습니다. 트림도 트림 매치즈에서 트림 부분들 쭉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제를 보시면은 여기 예제 보면은 이 트림 매치가 하는 역할이 무엇인지 바로 파악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온 것이 요 use the characters에서 요 부분이죠. 요 출력된 부분이 여기입니다. 그리고 앨리스 I like dogs 해서 그런 다음에 앨리스 리플레이스를 호출했어요. 그래서 dog을 cast 리플레이스한 결과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스트링에 대해서, 스트링은 굉장히 다양한 메소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아주 일부만 이번 에피소드에서 살펴보았습니다.